안녕하세요. 팔레옹고 5분양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옹고 형사 차량 부착형 광고 스티커와 법조문 해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01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5개 광고물의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검사가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제 5개 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교통수단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시장 등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령에는 이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이제 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나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다 판을 붙여가지고 아크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뭐 그 LED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속을 붙여서 광고하는 거라든지, 차체에다가 어떤 그 물이 이제 그, 이렇게 뭐 그리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광고물을 하는 거죠. 근데 피고는 뭘 했냐면, 피고는 차량 외부에다가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원심은 이 광고 스티커는 아까 말한 아크릴, 금속,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이고 또 도료를 뿌린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스티커를 붙인 거니까 따라서 아까 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광고물 아까 정의 규정 보셨죠? 판에다가 붙이는 방식이 있고 도로를 뿌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 광고 스티커를 어디에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판 부착형으로 볼 거냐 도로를 뿌리는 걸로 볼 거냐.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시행령상 교통수단 외부에 직접 도로로 표시하는 것이 직접 도로로 칠하는 것을 의미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로 표시하는 것이 반드시 외부에다가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스티커 위에다가 도료를 뿌려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다가 도료를 칠하여 표시한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즉 원심은 판부착용은 아니고 직접 도로로 한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인 거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러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규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원은 이 처벌의 필요성을 중하게 여겨가지고 해석의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도료를 칠하는 거 이거는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그 차량에다 도색을 하는 거죠. 그 도색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종류는 사실상 어떠한 형태의 광고도 다 해당합니다. 그럼 뭐가 다 뭐 해내죠. 거기다 종이를 붙여도 되고 뭘 해도 다 해낸 거죠. 즉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인쇄물로 된 무엇이든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도로로 뿌리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프린터로 프린터만 한 것도 도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고 처벌의 필요성만 중심으로 판례고 결국은 법의 미비를 해석으로써 범위를 넓혀버린 거. 그래서 원심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고 대법원 해석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런 식의 해석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